최고 수익률이 180. 여기는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최고 찍은 게 95%. 와. 그러면 최저는요? 90%.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말도 많고 고민도 많은 2030 세대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, 하나토크TV 돈을 말하다 MC 이준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진짜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. 우리 2030 세대분들의 한 해 계획했던 거 전부 다 성공하셨을까요? 네, 오늘 주제는 바로 성공의 기준입니다. 오늘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두 분을 모셨으니까요. 한 분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작가 겸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29살 추민지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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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년째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29살 박연주라고 합니다. 오, 반갑습니다.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참 애매모호하잖아요. 근데 어렸을 때는 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 좋은 직업을 갖는 거. 그런 직업을 갖는 게 전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지만, 나이가 들수록 또 이제 30세대로 넘어오니까 아, 이게 또 전부가 아니더라고요. 두 분이 생각하셨을 때 성공의 기준은 어떤 건지. 제 나이 때는 네. 그 무조건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. 이 기준이었어요. 그래서 약간 외교관. 한창 이제 반기문 유엔 전 총장님이 유명하셨어요. 책도 내시고. 맞아. 그래서 학교에서 다 그거 읽으면서 막 다 외교관 꿈꾸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10대 때인가요? 네, 10대 때. 10대 때는 좀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. 두 분이 제가 이제 듣기로는 20대라고 들었습니다. 20대가 돼서의 성공의 기준이 좀 바뀌었을까요? 바뀌긴 했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예전에는 무조건 대학교 중요하고 검사, 변호사 이런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. 확실히. 근데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잘 버는 사람. 그게 성공한 사람 아닐까? 그럼 20대 때 생각은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30대, 40대, 50대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먼저 연주님부터 듣고 싶어요. 30대 때는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아마 경제관념이 조금 더 설 것 같아요. 돈을 어떻게 부풀릴 것인가,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할 것 같고요. 40대, 50대는 아직 좀 멀어서 와닿지는 않은데 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도 있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,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. 그러면 우리 민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20대 때는 너무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, 사람들이. 그렇죠.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 자체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, 20대. 30대가 되면 그걸 이제 밀어붙이는 나이라고 생각해요. 쭉 가다가 40대는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가정 잘 케어하는. 그리고 50대 때는 성공은 건강. 아프면 진짜 돈 다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세부적으로 따지면 좀 다른 것 같아요. 약간 물질적인 파, 약간 정신적인 파 같은데 두 분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물질이 맞으신 건가요? 오히려 또 반대가 될 것 같은 게 네. 저는 사실 지금 한 10년째 회사 생활 했잖아요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또래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분은 좀 되게 여유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일, 뭐 더 원하는 일을 더 중시해서 오히려 정신적인 게 더 저는 전 진짜 다르긴 해요. 저도 지금 정신적인 걸 따라서 그런지 네. 물질적인 게 좀 필요해요. 정신적으로 너무 뭔가를 쫓고 있으니까 이 받쳐주는 돈도 중요하다는 게 막 요즘 와닿아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물질적으로 독립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두 분이 지금 성공의 기준을 얼음빛 좀 알려주셨는데 내가 지금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정신적인 거는 사실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거 생각하는 주의거든요, 제 스스로가. 그래서 물질적을 조금 쫓고 있어요.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이게 물질적인 돈을 좀 모아야 하니까 책을 쓰기도 하고 강의도 하기도 하고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뻗어 있긴 한 것 같아요.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소스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. 그러면 약간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그러면 정신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잃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잃은 건 어떤 거예요? 자존감이랑 인간관계 이 부분에서 저는 거의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지경이 됐습니다. 노하우가 뭐예요?
제가 좀 생각이 깊지 않아요. 오. 이제 좋은 내용으로 유튜브 찍고 있긴 하지만 깊게 들어가지 않은 게 저는 철칙이에요. 그 너가 아무리 나한테 뭐라 해도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. 오, 그건 나도. 그래서 서로 친할 수 있는 거예요. 그 제가 또 언뜻 듣기로 또 민지님이 스카이 대학을 나왔다고 들었어요. 거기서 또 대학원까지 또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게 본인의 성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까요? 약간 정정을 하자면. 네. 스카이 대학은 아니고 대학원을 스카이로 들어갔다가 대학원을. 제가 자퇴를 했습니다. 아 정말요? 네. 왜냐면 좋은 곳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아 이걸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구나. 오히려 힘들게 이렇게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아니구나. 이걸 약간 돈 보고 했던 게 강하긴 했었어요. 제 친구는 길게 가는 성격인데 네. 저는 지금 앞을 보는 성격이 코앞밖에 볼 줄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안 행복하면 다 쓸모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.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연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너무 앞밖에 못 본다.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? 이 친구 이제 당장 행복해야 되고 지금 당장 좋아야 되고 뭐 이렇게 말했는데 너무 코앞밖에 못 보잖아요. 아니 미래를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. 너무 코앞만 보고 뭐 그렇게 살면은 이게 맞나? 야 이게 맞나? 생각이 좀 다르신 거. 그래서 좀 되게 일찍 대기업에 취업도 하신 것 같아요. 약간 네. 좀 나는 장기적으로 보는 타입인 것 같아서 네. 그러면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와 대박이다 하면서 부러워하잖아요. 그것도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네 저는 지금 제가 현재까지 해온 것 중에서 이게 대단한 업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. 회사 와서 진짜 배운 게 너무 많아요. 할 수 있었던 것도 많고 저는 제 경험이 되게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지금까지 생각하면 제일 성공이지 않나 싶어요. 그러면 지금까지 대기업을 다니시면서 배웠던 것 중에 아, 이건 진짜 내가 잘 배웠다 싶은 게 하나 있을까요? 아, 좀 웃긴데 네. 다 웃긴 게 많네요. 얘기가 말해보시죠. 술자리? 술자리 아, 하나 팁을 하나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도망을 잘 갈 수 있나? 어린애들은 먹다가 취하면 다 뻗어 있는데 그럼요 못 가죠. 약간 취할 때쯤 전화 받는 척하고 이제 주섬수 좀 생겨서 나가는 거예요.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집에 갑니다. 제가 전화합니다. 정말 정말 런을 하는 거죠. 제가 그냥. 전화해 주는 겁니다. 이제 그러고 이제 좀 방패막이 가능한 선배분들한테 연락을 넣어요. 아, 저 너무 힘들어서 먼저 가게 됐다. 뒷감당은 제가 내일 할게요. 이러고 도망을 가요 그냥. 요게 팁이네요. 지금 다들 이미 취했거든요. 이미 취했기 때문에 그쵸, 그쵸. 감당 뭐 그런 거 할 게 없어요. 두 분 이제 연초에 계획했던 계획은 일단 성공하셨을까요? 저는 성공했습니다. 와, 대박이다. 저는 책을 냈으니까 그거까지만이 아니라 나도 베스트셀러 순위에 좀 올라보자. 와. 이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. 근데 나름 저 분야에서는 제 할당량을 우와. 채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? 만족합니다. 그러면 두 분이 내 스스로 보는 기준을 체크했었을 때 성공률이 몇 퍼센트인지? 저는 제가 제 스스로 봤을 때 현재 한 70% 정도? 오! 좀 높아요. 70%? 자기는 아니고 자기가 높은 건 아닌데 지금까지 너무 순탄히 잘 해와서 이대로만 가면 저는 30대, 40대 때도 더 후한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한 1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?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너무 많아서 아직 10%밖에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10%. 것 같아요. 두 분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기준하고 있는 성공을 이뤘어요. 그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첫 번째는 앞뒤 안 가리고요. 실컷 놀고 돈도 써보고 정말 그렇게 한번 실컷 놀아보고 싶고요. 두 번째는 조금 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되게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없었어요. 그게 많이 도움도 받고 옆에서 많이 조언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마운 지인분들한테 다 베풀어 보고도 싶다. 저는 만약에 진짜 성공해서 내가 돈을 이만큼 모았다 하면 나만의 섬을 하나 살 것 같아요. 저는 거기에 이제 리조트 짓고 짱 박혀 있는 저는 그 그림을 생각하고 있어요.
그러면 아까 지금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성공을 하면서 베풀고 싶다 했잖아요.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. 도움을 받았던 사람 중에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? 너무 많아요. 진짜 너무 많아서. 그래서 이거는 좀 즉흥적으로, 네, 즉흥적으로 생각한 건데. 아, 짠 거 아니고요. 아, 아니에요. 짠 거 아닙니다. 아. 이 친구를 조금 데리고 싶은데요. 직장 동료 다 제치고. 네. 그러니까 현재 봤을 때. 어, 현재.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직장 생활만 하면은 제한되어 있는 곳에서만 맞아, 놀고 맞아. 이러니까 다 고만고만해요. 근데 이제 이 친구 만나면서 자 뭐 여행도 다녀보고 또 저희 둘만의 채널도 한번 꾸려보고 또 이렇게 또 방송도 한번 나왔잖아요. 그렇죠. 이거 함부로 혼자만 할 수 없는 경험들인데 맞아. 또 이런 경험을 주니까 되게 맞아. 고맙다. 그럼 뭐 오늘 앞에 계시는데 한마디 혹시? 아 저희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. 아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그럼 어떨까요? 저는 가족. 눈물, 아, 그럼 눈물 아니다. 다를 수 있죠. 다를 수 있죠. 어. 가족은 너무 이제 당연하니까 가족을 빼고 얘기 한다면 네. 저는 아... 늦었어. 늦었어. 이미 늦었어. 아 왜냐면 이유가 네, 있어요.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약간 아티스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아요. 그러면은 쏟아낼 상대가 필요해요. 그래서 이제 얘한테 쏟아대면 얘가 이제 정리를 해줘요. 현실적으로 이건 아니다. 이야기 별로? 이런 거 이야기를 해줘요. 맞아 중요하죠. 피드백. 맞아 맞아. 그래서 너무 고맙다.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아시죠? 돈을 말한다 프로그램이잖아요. 이제 슬슬 이제 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한 어느 정도 내가 벌어야 성공의 기준점에 좀 접근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얼마죠? 한 달에? 한 달. 1,000만 원. 왜냐면 글 쓰다 보면 수입이 없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한 달에 뭐 글로써 뭐로써 1,000만 원만 벌 수 있으면 그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니까. 생각보다 소소하다고. 소소해요. 생각보다 소소해요. 소소하다. 아 그래? 저는 비슷한데 저도 연봉 한 1억 이상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벌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두 분 이제 유튜브도 콘텐츠를 찍기도 하고 단독으로도 하시기도 하시는데 주식한다는 걸 제가 좀 들었거든요. 요즘에 주식 시장이 어머 난리 났는데 두 분의 최고 수익률은 몇 퍼센트였어요? 최고 찍은 게 95%. 와. 그러면 최저는요? 90%. 저는 최고 수익률이 180%. 여기는 저희가 상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. 180이요? 네. 왜 작가를 하고 있겠어요? 와. 아 그러면 최저는 어떻게? 마이너스 50%를 찍었어요. 와. 근데 소량이라서. 다행이다. 네, 다행이죠. 그러면 이어서 좀 질문 드려볼게요. 나는 그러면 수익 몇 퍼센트가 나야 성공했다? 저는 이제 장기로 봤을 때 한 500%는 나야 이제 일 그만하고 좀 놀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약간 친구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. 저는 10년 볼 때 300%. 이제 마지막으로 2030 세대 분들에게 주는 응원의 메시지를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아 사실 2030 지금 세대들이 많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꼭 성공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는 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잘 생각해보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꼭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, 좋네요. 제가 성공의 기준을 너무 높게 얘기하긴 했는데 작은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행복해하고. 그래서 저는 잘 먹고 잘 싸고 그리고 잘 자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거 세 개만 잘해도 지금 너무 성공한 삶이다.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2030 세대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아래에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 연말이니까 미리 새해 인사랑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? 자, 준비되셨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한나토크TV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!